안녕하세요. 초보 인생입니다. 초보 시절에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대충 이런 거 정도 대충이라도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완전 초보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아는 거는 적지만 그래도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최초에 이제 땅 파고 나가지고 뭐 정화조 묻고 그리고 이제 공사가 시작이 되죠. 지금은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황일 텐데, 이 여기에 보이는 계량기함으로부터 우리가 처음에 가설 전원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프롬 캡코라고 있잖아요. 잘 보이나? 프롬 캡코 한전이겠죠. 334선식으로 들어오고 380 220볼트다. 상전압 선전압이죠. 그리고 여기에 자세히 보면은 여기 써놨는데, 여기 이제 바닥음펩에서는 그냥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지중 매설배선은 천정음펩에서는 비슷합니다. 이렇게. 여기 자세히 보면은 요 구간들이 모두 지중 매설배선이라는 거예요. 맨홀 뭔지 아시잖아요. 맨홀 뚜껑 있고. 이거는 사진을 제가 첨부를 해드릴 건데, 이런 식으로 이게 다 지중으로 다 들어가죠. 이거를 뭐 갑자기 전봇대가 있다고 해가지고 가공으로 띄울 리는 없겠고, 여기 다 땅이 다 파져 있습니다. 포크레인으로 파고 그 다음에다가 묻는 거죠. 그리고 여기 핸드홀, 그리고 800 곱하기 800 곱하기 800이라고 하는 이제 맨홀의 규격을 적어놨고, 그리고 뭐 보통 요쯤에 정화조가 있지 않겠냐 해서 그냥 그려놨고,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매설로 들어온 거에 대한 표기를 해놨습니다. 이제 600볼트까지 가능한 F CV 1C 16스퀘어 네 가닥이다. 그리고 파이프 배관은 36C다. 그러니까 이 1C짜리 FCV 전용용 케이블이 네 회선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이 FCV가 배전용 전력 케이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FCV, FWCV, TFRCV 이렇게 했는데, 요즘 전선들은 보통 FTR을 많이 보실 겁니다. FTR. 트리 억제형. 케이블이 이렇게 있으면은 오래되면은 여기가 이렇게 갈라져요. 이 수틀이라고 하는데, 수틀이 현상. 뭐, 여기 뭐, 이거 뭐, 옛날에 찾아봤었는데, 뭐더라? 이런 현상이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피복이 갈라져가지고, 누설되는 내용이 있었는데, 뭐, 비가 오거나 해가지고, 여기 이제 빗물이 묻게 되고, 여기서 이제 그 전선이 흐르게 되면 열이 발생되잖아요. 그거랑 뭐 맞춰가지고 어떤 그 물리적인, 과학적이라고 해야 되나? 물리적인 어떤 영향에 의해 이게 갈라진다. 이런 거를 억제할 수 있는 FTR을 쓴다. 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대충 참고만 하시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계량기함이 있고, 여기에는 전력량계, 뭐 적선 전력계 뭐 이렇게 하죠.
WHM 92A. 9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처음에 정리를 하자면 캡코 3상 4선식 상전압, 선전압 요한점 변압기에서 지중 맨홀로 인입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고요. 600볼트 이 인입 케이블의 규격은 배전용 케이블인데 이 굵기가 16스퀘어이고 한 가닥씩 모두 네 가닥을 36시 파이프로 배관을 해서 사용해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량기함에 들어가는 적선 전력계의 수량은 9개 예, 이렇게 됐다. 뭐 공용도 있고 그 세대도 있겠죠. 이렇게 배치도가 되겠습니다.